검찰에서 저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법정에서 밝혀야 될 문제지만, 제가 이 국감장에 있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회피하겠습니다. 실무적 사고일 텐데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관련해서는 제가 당은 다르지만 좀 굉장히 젠틀하시고 여러 가지로 반듯한 그런 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정 본인이 원하시면 사보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강동일 의원은 여러 재산신고 관보에도 게재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관보 이미 게재했던 재산신고 3천만 원을 축소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는지. 요즘 보면 갑자기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 장동혁 의원을 막 보호하는 듯한 분위기가 됐는데요. 22대 국회 들어서 처음입니다. 지금 더구나 정청래 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는데, 이게 장동일 의원이 이번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치르면서 재산 3천만 원을 상당 그것을 이제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데, 원래 선거법은 6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이니까 10월 10일까지 했는데 이분이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판을 다루는 내가 법사위에서 과연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난 여기 적합하지 않다 이 그렇죠. 자리에 있는 그래서 게 내가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겠다. 이게 충돌이 되니까. 빠지겠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국감장에서 빠지니까 그 정청래 위원장은 아니, 국감 그냥 계속 가지고 정안할 거면은 법사위에서 아주 나가시든가 뭐 이렇게 얘기한 다른 분을 겁니다. 오시는 거 아니지 뭐. 예, 근데 아예 있어도 바꾸시라. 괜찮다는 취지 그렇죠. 같은데요. 괜찮은 취지죠. 그러니까 왜 나가시지 말고 국감 그냥 하셔라고 하는데, 자, 저 이른바 저 우리 저 누굽니까? 장경태 의원까지 거듭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장동혁 의원이 친한이니까 혹시 친한이라서 이 검찰이 기소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권에 약간 균열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장동혁 의원의 저 당당함이 이재명 대표의 좀그 행보와 좀 비교되면서 굉장히 앞으로 좀 처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줄것 같습니다. 갑자기 보기 어려운 일이에요. 막 법사위원장이 아이 그냥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그러고 뭐 아니 그거 가지고 기소한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또 다른 모습도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는 다른 상임이에요. 보시죠.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지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So the question is, last year in, or rather in 2022, Adidas Korea announced the future partners policy. And Honorable Congressman, I appreciate. 잠시만요. 위원장님, 작년에 한국말로 다 답변하셨거든요. 작년에는 한국말 하던 분이 오늘은 올해는 한국말을 못 합니까? 아니. 투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제도를 가져갈 건지. 뭔가 선물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첫 그 골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생일 선물로 이거를 찾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의미 있는 선물을 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받으셨죠? 네. You got master degree from Yes. right? Yes. English class, English program. 영어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도 가면 연세대학 석사학위 과정 공부할 때도 통역을 데리고 다녔어요? 수업이 다 영어였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 박근혜 정이 저 주머니에 계속 손을 넣고 있었어요. 언어 풍토가 달랐어, 문화 풍토가 달랐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아마 캐나다 국회에서 적단식으로 주머니 손 넣고 근덜근덜 돼서 정이 나온 사람 없을 겁니다. 박찬 교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증인으로 소환된 이유가 이 아디다스 대표인데, 갑질 논란 때문에 증인으로 소화된 거예요. 약간 좀 잡음이 있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소환이 돼서. 네. 근데 소환을 했는데, 예. 질문을 했더니 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통역을 대동해가지고 통역이 질문을 전달을 해준 그러네요. 겁니다. 그랬더니 의원들이, 아니,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서 작년에도 사실은 이분이 왔었어요. 왔었습니다. 출석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한국말로 다 했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왜 그러니 그걸 그렇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이게 단어가 자기가 익숙지 않아서 위증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해서 하는 겁니다. 한국말이 100% 완벽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네. 걱정해서.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갑질 논란의 피해자였던 지점 업주들도 왔거든요. 예. 그분들이 뭘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얘기를 했냐면 예. 이분 회사에서 브리핑할 때요. 단 한 번도 영어 쓴적 없어요. 한국말로 브리핑 다 설명했고요. 비전 다 설명했고요. 자, 이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화낼 수밖에 없죠. 이거는 국회를 모독하는 거다.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한마디로 본인이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수작 부린 거다. 이렇게 몰려가서 이거는 여당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걸 이 처벌할 조항을 찾아서 어떻게든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런 일이 있었군요. 통역 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렇게 했고 의원들이 막 질타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감장에서 있었던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것도 좀 전해드리죠. 11월 에이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1심에서 재판 공개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공개 재판 뭐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법정에 앉아서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참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준우 의원과 성춘 부장 찬반 의견 주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11월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중계 주장을 한 쪽과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주장 이게 나온 건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적 사안이 관심사가 되게 큰 사건이죠.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요. 결과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의 선거 대선 비용 434억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도 높고 또 사례가 있습니다. MB 때 박근혜 때 재판을 생중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MB 때는요 시청률이 한 8~9% 나왔고요. 오. 박근혜 때는 4%포인트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심 재판만 2년 넘게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더 많이 끌었기 때문에 더 결과가 뭘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시청률은 아마도 훨씬 높게 15%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방송하는 게 결정한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재판장이 허가하면 생중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적 관심사항에 재판장이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성신 부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생중계했던 사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최고 권력까지 올랐고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까지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께 한번 보여드리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중계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자꾸 뭔가 이 살아있는 권력과 이 아닌 권력의 이 차이점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꾸 뭐 김혜경 여사 특검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또 보면은 사실 특검이란 제도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는 것이고 이런 그 재판 생중계 역시 정말 국가 최고 권력까지 갔던 사법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권력까지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여당에서는 지금 뭐 야당 뭐 여의도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해봐야 지금 제1야당 대표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직 국가에서 여당이 강한 그립감을 지고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희는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주셨고요.